안녕하세요. 몇속서의 강창순 프로입니다. 모터제어 설계의 전환 세미나 세 번째 세션인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모터제어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PMSM 제어를 위한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2024A 버전의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모터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뿐만 아니라 MCU, FPGA, SoC와 같이 다양한 타겟 하드웨어에 배포를 쉽게 할수 있는 효과적인 툴입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최적화된 C 코드 또는 HDL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모터 제어 관련 블럭들을 제공하고, 인덕턴스와 같은 파라미터를 추정하거나 제어 개인 값을 자동 튜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터 제어 관련된 많은 예제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 배포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터 제어의 최종 목적은 실물 모터를 제어 사양에 맞게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 하드웨어의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얼마나 쉽게 배포할 수 있는지도 모터 제어 개발자들의 주요 관심사겠죠.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피드 고트를 통한 실시간 테스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일링스의 FPGA SoC를 지원합니다. 모터 제어 알고리즘은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사용해서 C 코드 형태로 MCU에 배포하거나 HDL 코드로 생성해서 FPGA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자동 코드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와 인버터로 구성된 모터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모터 제기를 구현해야 효과적일까요? 메스웍스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 기반 설계란 심링크 모델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한 모델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모터 제어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시스템에 대한 플랜트 모델링, 제어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동 코드 생성 단계를 거쳐서 타겟 하드웨어에 배포될 모터 제어형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얻습니다. 이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인버터의 스위칭 소절을 제어하는 PWM 신호를 만들고 모터를 동작시킵니다. 지금부터는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제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정확한 모터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터 모델의 정확성은 제어기 설계와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터 모델을 파라미터화하고 실제 모터와 비슷한 파라미터를 얻기 위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모터 동력학 파라미터 값들이 실제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를 사용한 더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이런 모터 파라미터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 모터 데이터 시트의 값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터 데이터 시트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이 없거나 필요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을 추정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모델링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구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모터와 인버터를 포함한 플랜트 모델링을 합니다. 플랜트 모델링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 알고리즘 설계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제어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제어 개인을 튜닝합니다.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제어기를 미세 튜닝을 하고 원하는 모터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고 미세 튜닝을 한 후에는
동일한 모델에서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제어 소프트웨어는 대상 하드웨어에 배포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어 이득을 계속해서 개선하여 하드웨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추정 또는 모터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실행하기 전에 제어에 필요한 모터의 전류나 위치, 속도와 같은 물리량에 대한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센서의 캘리브레이션 동작 중에 지속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 제어 설계를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단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첫 단계인 센서 캘리브레이션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단계인 센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센서 보정은 전류 센서에서 발생하는 ADG 오프셋과 위치 센서에서 발생하는 오프셋을 보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터 컨트롤 블록에서 제공하는 ADC 오프셋 보정 데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터를 인버터에서 분리하여 상전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참조 예제는 타겟 모델과 호스트 모델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는데요. 타겟 모델에는 사전에 만들어진 보정 알고리즘이 있고, 자동 코드를 생성해서 타깃 MCU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모델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도록 PC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면 타깃 모델이 MCU에서 실행되고 ADC 카운트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모델로 전송됩니다. 여기에서 스코프창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치를 오프셋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오프셋은 매틀렛 스크립트에 저장하고 나중에 알고리즘 개발 시 보정값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모터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모터의 전류, 위치 및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센서를 통해 세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며 센서 값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오프셋과 같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앞서 예제로 보여드린 전류 센서 ADC 캘리브레이션 외에 코드러처 인코더 또는 홀 센서와 같은 위치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초기 회전자 위치에 대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 제어 구현을 위한 개발 워크플로우의 두 번째 단계인 모터 파라미터 추종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저항, EQ축, 인덕턴스, 백 EMF와 같은 모터 파라미터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모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가 없으면 어떻게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모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가 있더라도 해당 값이 실제 모터와 같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서는 계측 테스트를 통해서 모터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참조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터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타겟 모델이 있고요. 이를 모니터링하고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호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 파라미터를 정리하고 모터에 대한 모터 컨트롤 블록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를 실행함으로써 고정자 저항, D축과 Q축 인덕턴스, 역기전력 상수, 관성 및 마찰 계수와 같은 주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센서 모드와 센서리스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현재 PMSM 및 유도 모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인덕션 모터와 PMSM의 저항이나 인덕턴스와 같은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피델리티 모터 모델링을 위한 모터 파라미터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터와 인버터를 모델링하는 정도는 개발 단계나 모델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의 수준 또는 정확도를 본 세미나에서는 Fidelity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ow Fidelity 모델링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선 세션에서 언급되었던 High Fidelity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igh Fidelity 모터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FEA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다이노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얻어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JMAC과 같은 유한 요소 해석 툴에서 얻은 FEM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모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형태의 FEM 데이터를 모터 모델링에 활용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FEM 데이터를 심블링크로 불러와서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터 모델에 적용할 파라미터들을 구했다면 플랜트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랜트 모델링은 모터 모델링과 인버터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블록을 사용하는 로우 피델리티 모델링에서는 모델링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컨스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단순화된 모터 플랜트 모델을 만듭니다. 인버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우 피델리티 모델이나 평균값 모델을 사용합니다. 즉, 로우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는 고주파수 스위칭 요소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더 빨라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빠른 시뮬레이션과 더 쉬운 구현으로 인해 워크플로우를 막 시작할 때 초기 제어 이득을 사용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피델리티 모델에서는 포함 모델이나 고조파 성분을 고려한 상세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인버터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의 스위칭 동작이 제어에 미치는 영향이나 로스나 서멀 이펙트 분석이 가능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델리티에 따른 모터와 인버터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델링 이후 단계인 제어 알고리즘 구현과 코드 생성 및 배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